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아니 지금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부글부글 합니까? 네? 왜 그러세요? 지금 그 사람들 몸에 주입했다는 게 살균제입니까? 뭡니까? 그냥 말인 거죠. 진짜 집어넣은 건 아니고? 예. 네. 예, 그 집어넣으면 큰일이지. 그 뭐 표백제? 표백제를 이 혀에다가 딱 대면 바이러스가 일부 죽는다.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살균제를 주사하면 더 낫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게 일파만파 커져버리니까 이건 또 농담이다라고 했거든요. 이 국면에 누가 농담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? 그러니까 말입니다. 순간이에요. 그, 몰랐어요? 아 그렇게 되나? 네. 아니 난 뒤로 알았지. 아무튼 뭐 트럼프의 그런 발표 자체,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, 뭐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지만, 뭐 하이드로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네, 글루켄, 하이드로 글루켄 그거 관련돼 가지고 FDA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효과 없다. 그다음에 그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도 영향 없던데 발표를 했고요.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죠. 네. 그 전혀 딴 데 가서 이게 그 덤적다리 걸고 일단은 뭐 열 몸에 열을 내려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그 길레드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된 것도 나쁘게 나오면서 FDA 관련된 보도로 인해서 밀려 내렸고요. 장중화 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미 연준이 이제 또 채권 매입을 또 줄였어요. 줄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1,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, 이번에는 500억 달러.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? 그 처음에 늘렸던 요인이 채권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를 저기 그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거하고 달리 네. 채권 시장 때문에 그렇죠.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만 그렇죠. 그때 당시 이제 그 액션 취했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뭐 그럴 요인은 없고요. 이번 FOMC 쪽에서는 채권 매입과 관련된 향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출 것 같고, 일부에서는 지방채 같은 채권들을 뭐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그 좀 매입 그 상품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 있는 부분들은,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또 실적도 정말 나빴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60%에 불과합니다. 과거 같으면 얘네들이 확 내려놓고 한 80%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근데 60%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, 문제는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원래대로라면 과거 패턴이면 보통 그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 수치에서 플러스 한 3% 정도가 더 올라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실적만 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1분기는 마이너스 15%, 2분기는 마이너스 30%. 결국 이제 우려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거기다가 그 3분기도 마이너스 15%, 4분기도 마이너스 6%. 그냥 막 불러대는 거 아닙니까? 아유, 다 외웠죠. 여기 방송하려고.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. 그다음에 그 길레드 사이언스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그 불확실성. 그다음에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 감소. 근데 주가 지수는 약 보합권 빠졌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돈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.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오후 들어서 갑자기 쫙 끌어올라갔던 요인은
다른 거보다는 길레오스 사이언스의 렘데시베르 임상 결과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좀 빨라질 거다. 근데 이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임상 결과가 특히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한 거는 이번 주에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결과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데이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한 거죠. 중국에서 한 건데 데이터가 중증 환자나 이런 표본을 구하지 못해서 그때는 이제 중국이 다 어느 정도 안정 찾고 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번 거는 미국은 워낙에 지금 많아서 벌써 300만 명 이상이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저기 그 미국만 100만 명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구할 표본은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야 이게 좀 빨라지는 거는 잘 나왔으니까 빨라지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빨라지는 것은 잘 나와서 빨라지는 게 아니고 너무 재촉을 하니까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요. 네, 뭐 근데 정부에서 저기 하니까 좀 트럼프는 지금 내가 재선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올라간 거예요. 하도 시장을 못 믿겠어서 내가 그러는데 그렇죠. 예. 믿으면 안 됩니다.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라갔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방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지 않고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그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 낙관적이지가 않고요. 특히나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이번 주는 상당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다음 지금 현재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그 포화 상태가 저장고가 벌써 80%가 넘어섰고 더 문제는 남은 그 20%도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업체들한테 경고를 냈어요. 너희들 여기 파이프에 집어넣지 마라. 집어넣으려면 그 구매자들을 구해놓고 집어넣어라. 이런 식으로까지. 이제 그러면서,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정도에, 5월 첫 주에 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 원유 재고가 포화 상태, 이제 완전히 100%로. 원유 저장 시설은 쿠싱밖에 없어요? 이게 쿠싱이 제일 많고요. 제일 많고. 다른 데도 이제 있긴 하지만 거기로 다 직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거기 저장고가 한 8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. 8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뭐 7천만 배럴.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가락동 시장이거든요. 그렇죠. 다 몰리는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시간외로 한 2.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간외 선물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. 2.6% 밀려내려면 아예 뭐 1달러도 안 될 텐데 이제. 그렇죠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국제유가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우리가 뭐 안정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까지 매매가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쉰단 말이에요. 물론 저기 중간에 5월 4일 날 하루 저기 열긴 하지만 전 휴가라서. 아이 좋겠다.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휴가를 내? 결혼 기념일이라서. 오메 다 챙겨 먹네? 당연하죠. 알았어요.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됩니까? 이번 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.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들은 내일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 또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애플, 아마존.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동안 뭐 특별한 이유 실적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점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실적들이 예상보다는 그게 크게 좋지 않으면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. 네, 두 번째는 국제유가. 국제유가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. 그다음에 FOMC랑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. 여기서 발표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, 그다음에 코로나의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.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소기업 대출 발표했잖아요. 네. 그거 이번 주
늦으면 다음 주 정도면 다 또 소진.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은. 거기다 또 주말에 또 나온 내용들도 있잖아요.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. 중국의 의료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. 뭐 이런 루머들이 또 있고. 그러니까 이게 그 탈북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 웹사이트에서 처음에 제기가 됐고, 그게 이제 그걸 인용을 해서 미국의 가십 그 TMZ인가 뭔가 그 가십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이게 부각이 되고 그걸 또 이어가서 CNN이나 이런 데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시장 자체가 하방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지만 큰 뭐 저기 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시장은 변동성 국면에서 계속 이어진다. 그 국면이 네. 예,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. 예,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